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또 칼리 리눅스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매년마다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이제 분기마다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1년도 세 번째 버전이 나왔고요. 앞에 이거를 뭐 연도 버전이라고 할까요? 요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크게 뭐 이렇게 운영체제나 그런 버전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도가 바뀌면은 이제 운영체제 안에 있는 버전들도 좀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세 번째 버전도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기존 버전들을 사용했다면은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2021년도 세 번째 버전 어떤 것들이 좀 추가되고 또 많이 수정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또 수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이제 OpenSSL을 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칼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만약 한다면은 이제 OpenSSL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암호화 통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암호화적으로 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용할 때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서비스의 그런 설정에 OpenSSL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칼리 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 페이지가 많은 변화를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OC 이런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칼리 리눅스 사이트에다가 이것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요 사이트죠. 요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도 칼리 툴스라고 하는 사이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다가 어떤 도구에 대한 그런 매뉴얼적인 것들을 보고 싶다. 물론 이제 칼리 리눅스 명령어에서 매니라고 하는 매뉴얼이죠.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 사용법들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이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많이 개편이 됐죠. 예전에는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와, 관련된 것들을 다 DOC를 밀어 넣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잘 좋을 것 같지만은 뭐 여기를 클릭하면은 더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명들이 많잖아요. 덱스2 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 분석을 할 때 디컴파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인데 이 아래 요만큼의 명령어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칼리 툴스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도구들이나 명령어들을 보면은 이게 몇 개일까요?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가지고 물론 이제 도구만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관련된 여러 가지 오픈 도구를 활용하기에는 최고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최고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 딱 봐도 안드로이드에 사용하는, 예, 안드로이드에 딱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각각의 명령어들의 사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구들을 사용하다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DOC 정보들을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활용하시면은 뭐 여러가지 활용 방법들도 충분히 익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을 쓸 때 요 DOC 파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요거를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 책을 쓴다면은 한 만 페이지 이상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용법까지 하면요. 그래서 이 도구들 툴스 업데이트를 했고요. 여기 검색어도 잘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텍스까지 딱 치고 뭐 하면은 A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A, B까지만 치면은 관련된 것들 정보들이 검색들이 편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변화는 이게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 홈페이지에 대한 변화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들은 새로운 도구들이 몇 개가 좀 추가됐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버추얼 머신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많이 이것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가상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추얼 환경에다가 구성을 할때이 카피 앤 페스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경우가 하려면 이제 확장 기능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몇 환경에선 좀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릇들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됐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 환경 쪽에서도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M이나 버추얼 박스 아니면 이제 하이퍼바이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를 위쪽에다가 한번 좀볼 건데, 요거 말고도 우리가 위쪽으로 쭉 가시면은 다운로드 페이지입니다. 예,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 같거나 컨테이너 환경도 우리가 도커나 그런 컨테이너 환경 쪽에서도 사용할수록 돼 있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AWS, 뭐 GCP, Azure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 이미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SL 같은 경우, 이거는 윈도우즈 기반에서 리눅스 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돼 있죠. 요것을 설치해서도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설치하는 과정들 영상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바뀐 거를 좀 보면은, 와, 이거 좀 눌렀습니다. 예, 와치. 여러분들 시계, 그쵸? 디지털 시계에다가 칼리 리눅스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전에 넷헌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환경이었어요. 예, 모바일 환경에다가 설치되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가 요거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퍼스트 칼리 넷 환경 스마트워치라고 딱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워치에다가 설치를 하고 칼리 리눅스를 하면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저만. 예, 저희 IT. 보안에 있는 사람들만 멋있어 보이지, 뭐 다른 뭐 여자친구가 보면 그게 멋있어 보이진 않겠죠.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아무튼 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 해킹할 수가 있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유령이라고 하는 거, 유령이라고 본 사람들은 적어도 한 20대 후반 정도, 30대 정도. 그렇죠. 유령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죠. 거기서도 이제 와이파이, 모바일 갖고 막 이렇게 해킹하고, 막 와이파이 연결해서 해킹하고 하는 것들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도 요걸로 이제 해킹을 하면 되겠죠. 취약한 무선 AP 같은 거 있으면 해킹하겠고, 누가 해킹하는지도 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죠. 5G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구들이 있는데, 새로운 도구 같은 경우에도 크게 뭐가 추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구들이 많이 추가되지 않아요. 그만큼 너무나 이제 많은 도구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추가된 오픈소스 도구를 할때 이제 뭐 이렇게 많은 검토들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검토한 것들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무선과 관련된 것들이 이번에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지금 다 무선이잖아요. 이만큼 다 무선인 것이고, 이만큼 다 무선. 예, 다 무선이죠. 몇개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신트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요만큼. 그래서 오신트하고 관련된 호스트 정보들 정보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도메인. 우리가 정보들을 수집하는 거. 도구들 있습니다. 물론 요거 이외에도 칼리 리눅스에는 이미 다른 비슷한 기능들이 포함된 도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구들 같은 거 추가된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아, 워낙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공부할 때 최대한 새로운 버전으로 뭐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또 이전 버전에 좋은 그런 도구들이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운영체제, 이 데비안 환경의 운영체제의 버전 업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또 작동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유형들의 여러분들한테 맞는 도구들을 좀 이렇게 새로운 버전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모의 해킹 방법론을 만들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